땅에서 바다 속에서 물 속에서만 이루면서야. 그러면은 이제 저 흥보가 돈 타령을 얼른 입시다. 우리 저기 뭐냐 우리 거시기님 일태공님이 그래야 그놈을 유려하게 부르지. 예? 남현님 곡 정해한 뒤. 그래? 저는 립싱크로 또 하고. 립싱크. 또 립싱크야? 합창에서 립싱크라고. 우리 용기 있고 담력 있는 우리 남현님이 아무도 없는 열대 여 바다 속에도 혼자 들어가는 양반이 어째 그럴까? 무엇이 두려울까? 아 그러잖아. 무대 직석에서 우리 남현님 무대 체리래? 어서 오십시다. 어찌 떨어보 놨던지 쌀이 1만 9만 석유 돈이 1만 9만 양이라. 시작. 어찌 떨어보 놨던지 쌀이 1만 9만 석유 돈이 1만 9만 양이라. 어찌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어찌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흥보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르그려. 우리 춤이나 한번 춰봅시다.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그 보리떼 춤이라도 한번 추어봅시다. 흥보가 돈 한 캐를 들고 노는디. 어울리시구나 절시고. 헤이. 어울리시구나 절시고. 얼씨구나 절시고 하이. 얼씨구나 절시고 하이. 얼씨구나 절시고 두 번째 빡. 얼씨구나 절시고. 두 번째 박이서. 얼씨구나 절시고. 두 번째 박. 얼. 얼씨구나 절시고. 두 번째 박. 얼씨구나 절시고.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찰난 돈 맹상군 수레 바퀴처럼. 얼른 잘한다. 맹상군 수레 바퀴처럼 바퀴처럼 맹상군의 수레 바퀴처럼 둥글둥글 하다 잘한다.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살 치고 널 가진 돈
공명이 붙은 돈. 공이 공명이 붙은 돈. 잘한다. 이놈의 돈아. 이놈의 돈아. 두 번째 빵에서 얼씨구나 돈 마라. 잘하네. 얼씨구나 절씨구. 하이.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두 번째 빵. 얼씨구나 절씨구. 그러지.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국은 술에 팍 바퀴처럼 맹상구의 술에 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살지고는 가진 돈 생살지고는 가진 돈 두기 공명이 붙은 돈 부귀 공명이 붙은 돈 잘하시네. 부귀 공명이 붙은 돈 부귀 공명이 붙은 돈 그러지요. 이놈의 돈아. 이놈의 돈 일을 짧게 해야 돼. 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시작.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어르시구나 돈 봐라. 한 박 먹고. 어르시구나 돈 봐라. 확실히 확 났네. 확 나. 작년보다 오래 한 게 겁나 기다라네. 1년 묵었다고. 그 묵은 숙성된 맛이다니. 얼씨구나 절씨구 하이.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두 번째 빵. 얼씨구나 절씨구 돈 봐 여기도 얼씨구나 절씨구 하나 얼씨구나 절씨구 절만 약간 한 박자 반인 거예요. 절씨구 이렇게 된 거야. 부점 있어.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한 박자씩이에요. 그리고 얼은 두 박자예요. 그러니까 한 박을 먹고 한 박자를 먹고 두 박자째에서 저기 봐야 두 박자짜리를 길게 하니까 거기서 멋이 생긴 거야. 얼씨구나 절씨구 이렇게 됐어. 얼씨구나 절씨구 이렇게 하니까 흥이 나와. 거기서 저정거리게 되는 거야. 얼씨구나 절씨구 시작. 얼씨구나 절씨구 한 박 먹어.
얼씨구나 절씨구 다시 얼씨구나 절씨구 한방 먹으라고 한방 먹어 잘하고 시작 얼씨구나 절씨구 여기 한방 먹는지 안 먹는지는 요 앞에 거 서고 달아서 해봐야 알아 얼씨구나 절씨구 아니야 아니야 내가 두 장단을 해볼게. 그래야 그것이 다른지 안 다른지 안 단계로.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해야 돼 시작.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돈 봐라 돈 봐라 하이 돈 봐라 돈 봐라 그러지 잘했어 저기 봐라 할 때 거기는 반박식이야 그 빨리 붙였다니 돈 봐라 돈 봐라 시작 돈 봐라 돈 봐라 그렇지 두 번째 봐라는 빨리 붙여야 돼 돈 봐라 돈 봐라 앞에서는 느렸잖아 돈 봐라 돈 봐라 약 올리잖아 야 이야 우리 대표님 마냥 선생님 하는 게 이뻐 죽겠는 거야 그치 우리가 왜 이러잖아 이렇게 돈 이렇게 하면서 야 이렇게 봐봐 하면서 보여줘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 돈 봐라 돈 봐라 뺏어갈까 봐서 이러지 돈 봐라 돈 봐라 사람도 찰난 돈 못난 사람도 찰난 돈 맹상국은 술에 바퀴처럼 맹상국은 술에 바퀴처럼 뭉고홀도 거기서 처럼 거기서 박자가 뒤에 쳐지면 안 돼요 맹상국은 술에 바퀴처럼 맹상국은 술에 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살직원을 가진 돈 생살직원을 가진 돈 무기공명이 붙은 돈 얼씨구나 돈 봐라 과연 묵은 맛이다요? 묵은 맛이다 돈 들어오고 써요 돈 들어오고 써 참말로 네. 돈을 부르는만 돈을 불러 잘아요 잘아요 잘여 명곡이요 잘 짜지고 이거 전부 다 이제 돈 타는 다 끝나면은 응. 가서 복권을 하나씩 사다고 그래요 그래요 아, 진짜 좋은 아이디어 다 같이 사가지고 닭채로 저 누가 닭채 들면 나 빡빡이 1분의 1이야 내가 혼자 먹지 말고 아 또 그렇게 하면 또 좋지 확률이 높아 그렇게 하면 안 나오죠 뭐 안 나와 안 나버린데 여기는 안 나오는 순간 그림이 당첨될 거야 맞아 집을 찾아가야지 핸드폰 바로 가지고 청청 책임지고 바로 등록해 별거 아니겠다 우리 대도원 십몇 억이잖아 이 저기 1등이 그럼 우리 나누면 1억도 안 되겠네 1억? 아 공돈인데 공돈인데 많이 나오면 막 5, 6억밖에 안 돼 1억이 1억도 안 돼 자기야
저기 뭐야 공돈인 게 공돈이 이게 어디로 천만 원이라도 그럼 백만 원도 백만 원도 커 백만 원도 어딘데 그치 이게 공돈이니까 10만 원 아유 왜 갈수록 아니 왜 갈수록 이렇게 번데기 번데기 오그라들듯이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어 가세요 표정이 얼굴 너무 우습게 아유 근결이 그냥 그럼 어기가 그냥 번데기 쫄듯 쫄아갖고 나중에는 만 원만 해도 돼요. 꽝만 아니면 돼. 꽝만 아니면 돼. 쫄았어. 그 신배덕 나와봐야 그 저기 뭐야 1억도 안 간다고 그렇게 한 것이 점점 쫄아서 만 원만 더 쫄아. 우리가 길가에 가다가 500만 주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그래요. 꿈꽃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요. 이런 걸 우습게 알아버리니까. 그렇게. 맞아, 그냥 말이니까. 너도 벼락 확률이 거의 벼락 맞을 수준보다. 그래요. 벼락 맞는 수준이란 게. 아이고, 후끈해. 이번에 하여튼 내가 본 게로 우리 저기 뭐야 복자 들어가는 이 흥복쌤, 길복쌤, 우리 장매님도 장매님도 있고 요요요요요요요 흥자가 들어가면 흥자 흥섭님 이러니까 요분들이 번호를 찍어보시오 그래야 우리가 그러는 것을 알란께 우리는 이름에 복 하나가 없어 자동으로 아니고 찍어 자동으로 해야지 여기다 돈다발 쌓아놓고 돈다발 쌓아놓고 복잔한 거 없어요. 아니 생각만으로도 행복하네. 그렇지 행복이야. 돈다발 쌓아놓고 내가 볼 때 우리 여기가 그때 앵벌에서 우리 먹인 걸로 봐서 여기는 안 숨는다. 여기는 돈 안 여기는 숨을 사람이 아니야 돈 갖고. 앵벌이를 갖고 우리를 먹인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것을 전에 동물이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예. 네. 일단은. 되게 또. 구체적으로 나온다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이제. 아이고. 50% 주고 50%를 줘야지. 공짜 없자 이제. 아, 그렇지. 그래요. 너무나 등가 너 전부 다 저기 뭐야 이 균등하게 나누면 안 돼야. 그럼 안 나와버려. 반은 띄워줘야요. 당첨된 사람이. 예. 네. 반은. 그 사람이 반은 아, 먹고 반 갖고 나눠. 반은 먹고. 아니 근데. 되지도 안 했는데. 하자고 한다 하는 좀 띄워줘야지 그러면. 그러면은.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남은 남는 것이 뭐 있다요? 그러니까 아이 뒤에 있는 사람한테 조금 띄워줘야지. 이리 변하고 저리 띄워내고. 아 그러면은 뭐 저기 창목 쌤이 맞으면은. 어이마 맞으면 맞는 대로 또 앵무랭이로 해야지 나는. 아 멋있어. 신분을 가지겠다. 가져가지 않아 있다나. 아니 뭐 세금이 너무 많이 뛰어서 보자. 아니 세금. 너무 진지하다. 세금 무서워서 세금도 다 책임지고 참되면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이야. 맞다. 그거 타러 갈 때 거기서 끼고 줘요. 모르시나. 이게 저 이 복권이 무기명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재산을 증여하는 수단으로 많이 써요. 거기서. 아항. 그 복권 산다니까 그대로. 그래서 좋은 거야. 재산 증여가 증여세보다는 복권 세금을 했었거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복권을 구입해서 일자리를 구입해가지고 내 아들한테 줬어. 그럼 아들이 당첨이 돼버린 거야. 그렇지. 그럼 세금에는 훨씬 더 아유, 그럴 확률로 또 아니 그 기본 그 맞은 것에 대한 세금은 그 돈타령을 열심히 배우자고 돈타령 그 우리가 하여튼 돈만 되면 돈을 세게 하시는 분은 많으니까 그래 일단 되고 봐 되지도 않았는데 일단 되고 보자고요 여기다 물 줄게 줘요 일단 진짜 누가 강력하게 뭐 저 빌어서라도 한번 해봐요. 야, 돈 없어 죽겠어. 정말 재밌네. 아이고 돈 한참 생각해. 돈 때문에 한참 못 썼네. 그러면 저기 봐야 이 종교를 나누어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나누어서 기도를 해야 그 분야별로 기도를
나는 저기 뭐야 내가 피는 산신령님들이 있으니까로 나 그쪽에 오하계 신한테 빌어갖고 난 월남께로 삼촌은 천주교 다니면 맨날 왔어 조계사에서 108배 해요 매일 그러면 자기는 그거디요 나는 오하계 신한테 빌란께 안산신령, 남산신령, 인왕산신령, 백령산신령, 관악산신령님한테 빌라니까. 나는 우아귀신을 그렇게 우리 집에서 보면은 그 다섯 개 산이 다 보여. 그래갖고 딱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이 이렇게 돼. 그리고 난 그쪽을 바라보면서 늘 그러니까 나 그렇게 보면서 헐랑께. 그러면 어느 신께서 이렇게 내려주시는지 그걸 봐야 되겠네. 교회냐, 절이냐, 우아귀냐. 그걸 합해가지고 하라고 해야지. 아유. 그러면 그때 그때 이제 우리가 누가 되면은 모든 우리가 믿었던 신들 다 여기다 종합해서 해. 그럼 모두 그 신령님들의 그 저기 은총이요. 그렇게 생각하구려. 그래서 골고루 믿어야 된다. 골고루. 아, 이거 공부가 자세를 보니까 공부가 안 돼. 내가 보니까 청청은 그런 생각하니까 이게 방송되기 어렵겠어. 자세 보니까 진심이 없어. 기민을 한다고 돼 있잖아. 예. 뭐, 당첨이 되면 반은 뛰어서 저 불이웃을 하고. 맞아, 기부를 해야. 그래, 저 언덕에 있잖아요. 그 바로 100도 넘어버려 우리가. 그래, 기부를 반을 뛰어서 기부하고. 풍닭 이름으로 기부하자. 그리고 그 반을 가지고 나눠 n분의 1로. 아이, 이제 그만해 봅시다. 여기 저 언덕에 할 때 사부님이 지금 들어가야죠. 그만하시오. 이게 뭐요? 우리가 이게 카메라 다 찍혔어. 새 우리가 이렇게 무슨 풍이 그렇게 늘었어. 우리가 보다 풍이 늘었어. 풍. 우리가 지금 이게 풍신 들렸어. 풍신. 혼자 가지고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전혀 당첨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 갈 것인가 대책도 생각해. 그럼 이제 어떻게 돈을 걷어서 뭘 하는지. 생돈 내자 얘기했죠. 그러고 학습 시 앵벌이를 더 열심히 해야지. 앵벌이를 더 열심히 해야지. 네, 앵벌이가 추워서 두 배 이상 해. 아유 참 앵벌이다 싸워. 이제 동백 타령이 이제 돈 타령은 접어놓고 해. 아따 민요 하나는 해서 풀어야죠. 50분 반에 가게.